하실게요. 네, 오늘 사면 심사위가 열리는 네. 거예요.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뭐 사면 대상에 거론된다는 관측이 있어요.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.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. 그 이번 사면 심사에서 경제인들하고 또 그 코로나로 어려운 겪은 민생사범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침인 건 맞나요?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면 심사 사면이 아직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장관이 거기에서 언급한 적이 적절하지 않습니다. 어제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셨는지.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 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.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.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돈봉투 관련해서 지금 스스로 의원으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?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?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최근 묻지마 범죄에서 이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그거는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지금 그런 묻지마 범죄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고 계시잖아요. 묻지마 식 범죄는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닌데, 그런데 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범법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법무부는 그런 차원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추진할 거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이나 정당 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,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등 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.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관련해서도 이제 도입 시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법무부는 곧 입법 예고를 할 생각입니다. 곧 입법 예고라고 하는 것이 뭐 며칠 내요? 그 조항이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. 그 형법상의 무기징역의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.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인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검찰은 70년 넘게 있었던 조직이고요. 매년 인사가 있어왔습니다.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될 거란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